오늘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포항시 시정 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카드뮴이 검출된 영일만 산단 처리수와 장성동 재개발,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각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포항 영일만 산단 처리수.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배상신 의원은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높은 수치의 생태 독성 성분이 검출됐다며 포항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내 A기업은 4배가 넘게, B기업은 8배가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생태 독성 성분이 600% 이상일 경우에는 조업 정지 처분까지 내려줄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상 협의를 두고 조합과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장성동 재개발 사업. 김성조 의원은 현금 보상이 2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포항시가 재분양과 현실가 보상에 대한 중재와 보상 지연의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이 2년간 현금 청산을 미뤄온 이유와 원인,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간 사업이라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행 중인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박경렬 의원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포항시가 법을 위반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준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민간업체 측이 100억 원이 넘는 시설 교체 비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고, 반드시 거쳐야 할 기술 검토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받을 당시에 기술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 검토를 모두 거쳤으며 시설 비용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이행 대수선 시설에 대한 비용 정산에 대해서 중재 합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이 두 가지 의혹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